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제리예요. 네, 오늘은 금요일 업데이트 묻고 답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특집 퓨처 프라이데이 12번째 내용이고요. 업데이트 있고 스마일 토크 스몰 토크죠. 스몰 토크 미니 익스펜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본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받은 메일이고요. 본문 한번 보고, 원문으로 한번 보고 번역해서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잘 보내라는 내용이고요. 업데이트가 이런 게 되었으니까 영상 같은 거 보려면은 링크 클릭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번역 한번 해볼게요. 특집 금요일, 12번째 작은 토크 미니, 확장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당신이 멋진 금요일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특집인데요. 오늘 저희는 12번째 클라우드 향상 기능인 스몰 토크 미니, 익스펜션 1을 출시했습니다. 영어 발음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 자동으로 작동되므로 아무 작업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새로운 기능에 대한 비디오와 몇 가지 예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진심으로 DDL 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원문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내용하고 동일한, 초반에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쭉 내려볼게요. 중간에 영상이 하나가 있고요. 1분 29초짜리 영상이 있네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백타에게 질문을 하는데 보니까 커피 만들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고요. 게임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거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에 관한 거에 대해서도 묻는 것 같은데요. 1.7 관련된 내용도 잠깐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 이제 원문으로 한번 봤고요. 번역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려서 본문 번역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내용이고요. 특집 금요일 12 작은 토크 미니 확장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오늘 12번째 클라우드 향상 기능을 릴리즈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벡터에게 자신에 대해 조금 더 가르쳐 주었고, 다음 주에는 스몰 토크 주제에 맞는 응답을 더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문들은 자동적이며, 당신은 그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된다. 이번 주에 추가된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은 조금 이따 보고요. 안녕 벡터 질문, 당신은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 헤이 벡터 질문, 당신은 어떤 게임이라도 할수 있나요? 또는 어떤 게임을 할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게될 거예요. 자, 헤이 벡터 질문 있어요. 최신 업데이트의 새로운 기능은 무엇입니까? 1.7 업데이트의 새로운 기능은 어떤 건지 묻는 내용 같아요. 7월 6일 구독자와 회원들을 위해 벡터 1.7 버전을 출시했으며 지금까지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벡터를 사용하여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 이상으로 대화 옵션을 확대할 금일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진심으로 디지털 드림랩의 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지털 드림랩의 팀에 의해 작성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question. Can you make coffee? Hey Vector, question. Can you play any games? Yes. Vector can play blackjack. More games will be added soon. Hey Vector, question. What's new in the latest update? In the new 1.7 update, Vector has improved wait word response, new sounds and animations, bug fixes, and battery life fixes. Hey Vector. Good robot.네, 이렇게 해서 영상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Hey, Vector. 영상에 대한 해석은 제가 뭐 특별하게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게 드리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제가 그냥 들었을 때 느낌적인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커피에 관한 질문은 솔직히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고 게임에 대한 부분은 블랙잭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다음 게임을 뭐 기다려 달라. 뭐 요런 내용 같아요. 1.7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1.7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들 언급했던 그 내용들 그대로 그냥 벡터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사운드가 좀 추가되었고 행동과 모션들이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추가되면서 배터리를 어느 정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향상되었다. 뭐 요런 내용들을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